지하철 기다릴 때 보기 좋은 5분 프리뷰, 5분 피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터풋볼의 새로운 얼굴 정혜민 아나운서입니다. 제 옆에는 정지은 기자님 나와 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이렇게 같이 함께 하게 됐는데요. 어쨌든 많이 기대가 되고요. 저는 인터풋볼의 월드스타 정지은 기자입니다. 아니 제가 처음 왔는데 월드스타 B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요새 또 욕먹을 수가 있는데 뭐 몸매나 뭐 얼굴 뭐 이런 것 때문에 B가 아니고 이름이 정지훈이라서 대학교 때부터 제가 제 이름을 스스로 막 어디 가면 월드스타 정지훈입니다 이렇게 얘기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 오늘 기자님과 함께 5분 프리뷰 시간 가져볼 텐데요. 오늘 준비한 경기는 또 어떤 경기인가요?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경기는 7월 3일 날 펼쳐지는 경기인데요. 맨시티와 리버풀의 경기입니다. 사실 좀 맨시티가 지난 게 져가지고 이미 리버풀 우승이 확정됐기 때문에 조금은 관심도가 떨어질 수 있는데 어쨌든 리그 1, 2위 팀 간의 경기고 눈호강 할 수 있는 경기라는 점에서 관심사고요. 또 이게 전 시즌 챔피언 맨시티와 이번 시즌 챔피언 리버풀의 경기라는 점, 그러니까 치열한 자존심 대결을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이슈는 바로 가드 오브 아너. 혹시 아시나요? 가드 오브 아너? 네, 제가 당연히 알고 있죠. 박수 이거잖아요. 이게 단순하게? EPL에서 우승팀에게 상대 팀들이 이렇게 양쪽으로 서가지고 지나갈 때 박수를 쳐주는 그런 전통적인 문화 아닙니까? 어쨌든 상당히 출자를 MC가 들어온 것 같은데요. 스털링 선수가 리버풀 유스 출신으로 좀 상당히 EPL에 성장을 많이 해가지고 리버풀의 에이스 역할까지 했는데 2015년 갑자기 나 우승하고 싶어. 맨시티로 갈래. 약간 좀 땡깡같이 좀 부리면서 또 리버풀 팬들에게 역적 같은 선수가 됐고요. 재밌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또 발생했는데 리버풀이 우승을 해요. 아, 큰일 났네요, 이제. 박수를 쳐줘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그러니까 스털링은 이제 친정팀 리버풀 향해 좀 그것도 자신의 안방에서 맨시티 홈에서 박수를 쳐줘야 되는 그런 좀 이슈가 좀 남아 있고 또 이게 전 시즌 챔피언 맨시티와 이번 시즌 챔피언 리버풀의 경기라는 점. 그러니까 치열한 자존심 대결을 기다리고 있고요. 좀 축구를 좀 온전하게 좀 즐길 수 있는 경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맨시티와 리버풀의 매치 프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맨시티와 리버풀의 관전 포인트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결과가 중요한 경기라기보다는 순위가 이미 갈렸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여러 가지 이슈들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경기인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최근에 이번 시즌 두 팀이 이제 두 번 맞대결을 펼쳤어요. 그 리그에서는 리버풀 3대1 완승, 그리고 커뮤니티 실드에서 또 만났는데 그때는 무승부였고 승부차이까지 가서 맨시티가 승리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경기에서 두 팀의 좀 자존심 대결, 상대전적 결정이 되잖아요. 상대전적에 좀 의미를 좀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맨시티의 과르디올라와 리버풀의 클럽 감독의 전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두 팀 모두 4-3-3 포메이션을 쓰는 건 비슷하지만 같지만 좀 다른 역할 좀 스타일이 좀 있는데요. 일단 맨시티 같은 경우는 세밀한 패스 플레이, 그다음에 유기적인 뭐 볼 점유율을 높이고 창의적인 패스 플레이, 스위칭 플레이를 통해서 많이 공격을 전개하는 모습들이 좀 있는데요. 후방에서도 빌드업 플레이를 좀 시도하는 것도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리버풀은 개개인 프레싱, 그러니까 강력한 전방 압박과 그다음에 날카로운 역습, 그 상대의 패스를 가로채면 바로 역습이 들어가고 어쨌든 두 팀의 이런 스타일이 좀 다르기 때문에 리버풀은 또 중원에서 패스 플레이가 가능한 팀이 됐고 그러니까 지공과 수공이 모두 가능한 팀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압박의 리버풀 그리고 점유율의 맨시티 이 두 팀의 색깔 이런 스타일이 좀 다르기 때문에 좀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 팀이 보기에는 좀 약간 비슷해 보이지만 또 자세히 들어가 보면 리버풀이 강력해졌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르디올라 감독이 이번 시즌 리버풀을 만났을 때 아주 완벽하거나 좋지 않은 그러니까 좋은 모습은 사실 좀 아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은 가르디올라 감독이 좀 리버풀의 압박을 좀 벗어나기 위해서 일단은 최전방에 베르나르도 실바를 그러니까 제로톱이라고 하죠. 최전방 공수가 없이 경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수가 좀 압박을 벗어나는 역할을 잘하기 때문에 이 선수를 통해서 좀 펄스나인 역할을 좀 맡기고 그리고 다비드 실바 상당히 좀 베테랑 선수 경험이 많은 선수거든요. 이 선수를 투입을 해서 리버풀에 좀 압박을 대응하고 바로 좀 점유율을 높이는 동시에 좀 역습을 시도할 수 있는 뭐 이런 축구를 좀 하려고 준비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양 팀의 이렇게 플레이어 스타일을 또 살펴봤는데 양 팀의 주목해야 할 선수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압박과 점유율의 싸움, 뭐 패스 플레이와 뭐 역습의 싸움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결국에는 압박이 덜한 곳에서 싸움이 결과가 좀 갈릴 수가 있는데 바로 측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맨시티는 스털링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아까도 얘기했던 그 가드 오브 아너 가드 오브 아너 뭐 그게 좀 뭐 이슈가 되기는 했지만 어쨌든 맨시티 에이스 측면 에이스는 스털링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좀 살아나야 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스털링은 이번 시즌 리그 26경기에서 12골 1도 경기당 2.9개 슈팅 82.8%의 패스 성공률 1.6개 키패스 1.7개 드리블
상당히 어렵네요. 여기서 말하는 자막으로 좀 잘 지금 성공시키고 있는데 결정력이 좀 아쉬워요. 생각보다는 워낙 NCT가 패스가 좋기 때문에 찬스는 많이 오는데 득점을 많이 못했던 지난 첼시전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좀 스털링의 측면에서 좀 결정력을 살려주면 살려줘야 된다 무조건. 그러니까 좀 그래서 핵심 선수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털링의 역할이 정말 정말 중요하네요. 그러면 반대로 리버풀에서는 어떤 선수가 좀 주목받을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일단은 측면을 얘기했으니까 리버풀 측면을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라, 마네 선수가 이번 시즌 좀 더 많이 주목받고는 있지만 살라 선수를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살라는 이번 시즌 리그 27경기에 출전해 17골 7도움, 리버풀 내 최다 공격 포인트고 최다 득점자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부진했다라는 평가는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결과를 만들어주는 선수가 살라기 때문에 결론은 살라가 좀 살아나야 리버풀의 공격도 살아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리버풀의 이 살라 선수가 오른쪽 측면에 배치되는데 맨시티는 왼쪽 측면이 좀 약해요. 그러니까 반대로 좀 상성이 좀 맞는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맨시티의 약점이 왼쪽 풀백을 공략하기 위해서 살라의 역할이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살라의 좀 기록을 좀 더 다시 살펴보면 경기당 3.8개 슈팅, 1.8개 키패스, 1.7개 드리블 돌파. 사실 스털링과 이런 기록적인 면은 비슷하거든요. 근데 득점에선 차이가 좀 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살라의 득점력이 더 좋았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결국에 스털링이나 살라의 어떤 데서 득점이 나올지가 네. 이번 경기에 좀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승부 예측 시간인데요. 들은 바로는 기자님께서 현재 26경기 적중률이 38.5%라고 네. 했어요. 네. 그러면 이번 승리팀은 어느 팀일까요? 욕 많이 먹고 있어요. 네. 이런 적중률 가지고 계속 승부를 해도 되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찍어도 30% 나오겠다 이런 반응도 좀 있었고요. 근데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이렇게 맞추는 게 매번 경기가 좀 이렇게 막 변수가 생기고 그쵸. 그러니까 배팅선에 발전하겠죠. 못 맞추니까 어쨌든 하기 싫지만 피디룸이 시키기 때문에 일단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좀 과감하게 리버풀 승리를 좀 예측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리버풀은 전력 선수가 아예 없습니다. 거의 부상률도 거의 없고 그러니까 핵심 선수들이 부상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대로 온전한 분위기에서 나올 것 같고요. 흐름을 보면 리버풀이 이번 시즌 딱 1패밖에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워낙 흐름이 좋기 때문에 여기다가 전력 선수가 없고 반면에 맨시티는 아구에로 선수가 부상으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제로톱을 쓸 것 같다 네. 이렇게 예측을 좀 했었는데 아무래도 전력 선수가 많고 그리고 좀 그러니까 긴 부상이 있었던 선수들이 돌아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좀 뭔가 전력적으로 봤을 때 리버풀에 좀 우위가 예상이 되고 그리고 리버풀이 아무래도 좀 완벽한 우승을 위해 좀 더 분기별을 좀 가지고 나오지 않을까 이래서 리버풀의 승리를 예측해보겠는데 네 40%까지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네. 네, 이번에는 40%까지 올라가기를 바라보면서 이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분으로 요약하는 5분 프리뷰 지금까지 같이 알아봤고요. 기타 해외 축구 소식 및 K리그 소식은 인터풋볼 홈페이지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같이 처음 했는데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